네, 프린트물의 챕터 4 보시고요. 법률행위 대리란 말 나오실 거예요. 자, 거기 서설 지나서 2절, 3절, 4절 있습니까? 자, 대리권이란 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고요? 대리,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 뭐죠?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통은 계약은 당사자끼리 계약하는 게 맞죠? 자, 갑하고 병하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하게 되면 돈 달라. 병을 하겠습니다. 돈 달라. 그럼 누가 하죠? 갑이 병한테 뭐 달라?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죠. 어른, 좋다. 그럼 재산권 주라. 라는 뭐가 생기죠? 재산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매는 행위입니다. 매매는 뭐라고요? 법률 행위죠? 이건 효과죠? 그러면 행위의 당사자가 누구야? 갑병. 효과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병. 그러면 일치, 불일치? 행위의 당사자하고요, 효과의 당사자 같단 말이야.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기 대전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저쪽에 제주도에 만약에 토지가 하나 있어. 제주도에 토지를 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내려가서 거기서 팔 때까지 거기서 제주도에 있어야 됩니까? 이때는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 되잖아. 제주도에는 친한 친구 을한테 부탁해요. 저 토지를 뭐요? 좀 팔아달라. 그럼 을은 이자가 부탁을 했죠. 부탁받은 을이 얘가 원하는 대로 뭐야? 사는 사람이 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한 거야? 을하고 병 왔죠. 그러면 계약서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메이드인 날에.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메이드인 뭐라고 적었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 누구요? 사는 사람 병이죠. 자, 이쪽에 메이드인 날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갑? 그 매수인 날에 병. 그리고 병이 안심할까? 아니, 얘 이름 왜 빼먹었어? 얘. 어디다 표시해야 돼? 여기다 적어야지. 뭐라고? 갑의 뭐다? 대리인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럼 잘 보시면 행위는 누가 누구랑 했어요? 을 병했지. 매매는 행위는 누가 했다? 을하고 뭐예요? 병했단 말이야. 근데 돈 달라는 얘기는 누가 할까요? 갑이 병한테 뭐 주세요?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쪽은 알았다, 돈 줄 테니까 뭐야, 재산권 주세요. 청구권이 발생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행위는 을하고 누가 했는데, 근데 효과는 갑하고 뭐예요? 병. 그래서 대리의 특색이 뭐냐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 따로, 뭐 따로? 효과 따로. 대리 특색이 뭐라고요? 행위 따로, 효과 따로입니다. 보통은 행위 한 자하고 뭐 한 자가, 행위를 한 자하고 효과 당사자가 뭐 이렇게 같거든. 근데 뭐의 특색은? 대리의 특색은 뭐 따로, 뭐 따로?
행위 따로, 무슨 따로, 효과 따로. 그래서 프린트물 챕터 4. 법률 행위에 대리한 말이 있습니까? 챕터 4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서설 있죠? 서설 옆에다가 네 글자 적으세요. 못 따로, 못 따로. 행위 따로, 효과 따로. 그러면 제목을 뭐라 적어놨어요 지금? 행위 따로, 못 따로? 그 이유가 뭘까요? 응? 그 행위 따로, 효과 따로는 거기 2절, 3절, 4절 있죠? 네? 그 중에서 3절 보시면 대리 행위 있지? 그 옆에다가 점점점 요거 쓰면 됩니다. 요거 요거 갑의 대리인을 갑의 대리인 뭐라고요? 을 네, 그게 대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약서 쓸 때 보통은 말로 해도 좋고 써도 좋은데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갑의 대리인을.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여기서 다 드러나요. 어디서? 여기서 드러난단 말이야. 계약서에 이렇게 쓸 거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매도인단에 이렇게 쓰고 매신내 어떻게 써요? 이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현장에서 누구랑 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럼 행위는 누가 했어요? 을하고 병이 했단 말이야. 아, 그럼 당연히 매도인은 뭐 달라? 돈 달라. 여기 뭐 달라? 그러니까 효과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갑하고 병 사이에 간단 말이야. 행위는 누가 했지만 효과가 어디로 간다? 그럼 갑 뭐 달라? 돈 주세요. 이쪽은 재산권 주세요. 그러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 을한테 돈 줄 거라고. 에? 그럼 누가 받은 건 똑같은 거야? 갑입한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돈 달란 얘기인데 수령은 누가 해? 이렇게 받아가겠지 뭐. 어쨌든 돈 달란 누구 문제야? 그래서 뭐 따로? 행위는 을과 병이 한다. 효과는 갑하고 병이 합니다. 그래서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 삼각관계거든. 무슨 관계? 삼각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갑에 대리인 을 하게 되면 을병 계약하고 효과가 어디로 간다? 갑병. 그래서 제일 중요한 데가 대리의 삼면관계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걸 풀어가는 거야. 제목이 뭐라고요? 아니. 대리행 옆에 뭘 적었어? 갑의 대리인을. 이때 갑을 명칭해봐요. 본인. 해보세요. 본인. 을은 대리인. 그 다음 병은 뭐라 한다? 상대방.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가셔서 가지고 그 갑의 대리인을 있잖아요. 요걸 파헤치는 데 노력하라는 얘기야. 자, 요거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서 찾아갑니다. 105페이지 찾아가세요. 105페이지 찾아가세요. 자, 큰 타이틀 제목이 제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 행위 있죠? 그거 제가 우측,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나갔다, 갖다 놨잖아. 프린트물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잖아. 3절 있잖아. 그러면 거기, 한자로 1번 제목이 무슨 주의라고 돼 있어? 현명주의라고 돼 있어요. 이 현자를 찾아가서 5편을 찾아보면 이게 나타날 현자야.
무슨 년요? 나타날 현자고 명자는 이름 명자야. 응? 그러면 이제 114조 1항을 읽어 들어가요. 114조 제목이 뭐죠? 대리 행위의 효력이죠. 114조 1항 대리인 을이 그 권한 내에서 자 거기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있죠. 가로 묶으세요. 자, 그 위에다가 본인 이름 표시 본인 이름 표시 자, 이름은 한자로 뭐죠? 응? 그게 현자야. 거기 한자 있잖아, 현자. 에? 명은 뭐겠어요? 그 이름 명자야. 그래서 뭐 한다? 명, 현 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뭐야? 현명. 그죠? 그 위에다 떠 쓰세요. 갑의 대리인 을. 계속 위로 올라가 쓴 겁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본인, 이름, 표시. 이름 위에다가 명자죠? 표시가 뭐다? 현이죠? 현명 어떻게 해요? 갑의 대리인 을. 쓰든가 말하든가 서면, 구두 다 좋다. 명시적도 좋고 묵시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동그라미 114조 1항에 직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에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가로 묶으세요.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문구가 서로 딱 대비가 되지. 누구 이름을 표시하면 본인 위한 것 표시, 본인 이름 표시했죠? 그러면 직접 본인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걸 표시한 게 이거란 말이야. 누구 이름을 적으면? 적었지? 적었지?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간다고? 갑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간접으로 가, 직접으로 가. 직접 간접 아 조문에 뭐라 적혀있어? 직접이란 말이야.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직접 대리를 얘기한다. 효과가 이렇게 가서 가는 게 아니고 걸러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이렉트로. 민법상 대리는 무슨 대리? 그래서 나중에 간접 대리랑 비교가 돼요. 무슨 대리?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갑의 대리인을 사게 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 갑. 그러면 이제 밑에 설명해놨죠. 105페이지에 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의의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 위한다는 것 의미.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현명이죠. 본인 이름을 적었다는 얘기는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본인 갑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이지 본인 이익 분리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야. 다음, 그 본인 위한다는 것은 거기 1번에 2번을 자 2번에 1번으로 딱 표시를 하세요. 싹 이렇게. 1번에 2번을 2번에 1번으로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명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 묵시, 서면, 구두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보통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뭐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프린트물
그몇 절? 3절. 대리 행위 옆에다가 이유 묻지 않고 제가 딱 뭐라고만 적었어요? 갑의 대리는 뭐라고? 을이라고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5조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106페이지. 자, 115조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법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본인 위한 것임을 뭐 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그럼 제목에서 본인 위한 것 표시, 이게 뭐야? 본인 이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지. 그럼 명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 보세요. 안 봐도 이걸 표시 안 했어. 그러면 을 있고 병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요? 그거야. 115조 본문 읽을게요. 대리인 을이 본인 위한 것 표시 뭐죠? 본인 이름 표시하지 아니했죠. 즉 갑의 대리인 을갑 이름 안 적었죠. 달랑 지 이름만 적었잖아. 그러니까 의사 표시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 자기가 누구야? 을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야. 뭐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이름 안 적었잖아.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로 산 것임을 뭐 했거나 또 나왔네. 알았거나. 자, 다로 꽂히세요. 다로 해보세요. 알았다. 그 다음. 또는 알수 있었다 한다면 전조제이란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뭐예요? 전조는 앞에 조문. 114조 1항을 준용하지요.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 비록 뭐는 하지 않았지만, 현명하지 않았지만, 어디로 간다? 효과가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간단 말이야. 왜? 상대방이 뭐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그럼 뒤집으세요. 상대방이 뭐 했으면? 몰랐다. 그 다음. 또한, 알 수도 없었다면, 지가 받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도 반대 해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실 수 있는 거예요. 몇 조? 115조. 자, 그 다음에 이제, 116조를 가세요. 제목이 뭐예요? 하자죠? 자, 이제 그 116조 1항을 보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이, 자, 의사의 흠결, 이런 말 있죠. 네?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방, 묶으세요. 그러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방이 뭘까? 아니. 아까 했던 거야. 의사의 흠결은 아마도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라고. 네? 불일치하거나 또는 사기양박 있지. 사기양박은 하자 있는 거지. 응? 그럼 의사 흠결은 뭐뭐 얘기하는 거야? 단독 회의 표시, 통정 회의 표시, 아마도 착오를 얘기하는 거를 거라고. 쓰지 마, 쓰지 마. 의사표시 불일치가 세 가지 있었잖아.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알고 하는 것을 혼자 했다, 짜고 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107, 108, 109조를 의사 흠결. 사기 강박이 몇 조? 110조. 자, 어쨌든 의사 흠결, 사기 강박 있죠. 가로 묶으셨어요? 그걸 대문자 A라고 한번 표시해봐. 이렇게 A. 그 다음에 옆에 또는 남아요? 또는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어느부터 것까지 묶으세요. 그리고 비라고 표시하세요. 뭐라고? 비. 그러면 문장을 줄여서 읽어봐. 그치. 의사 표시 효력이 A 또는 B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누구 기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응? 아니, 본인 기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다? 이유가 간단하죠? 계약을 누가 했으니? 그럼 이거 얘기해, 이해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을 기준이지 누가 아니다. 갑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몇 조 몇 조 몇 조는 114조, 115조, 116조가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갑의 대리인을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 쓰신 글자 갑의 대리인 을이 쓰라 썼지? 에? 프린트에다가 거기다가 점점점 해가지고 거기다가 114조 115조 몇 조? 116조를 써보라는 얘기야. 그게 딱 들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대리 이야기를 얘기를 풀 수가 있어. 자, 대리인이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해야 돼? 본인 이름도 적고 네. 그 다음에 뭐야? 누구 이름도 적어요? 대리인 이름도 적지. 그러면 본인 이름도 적고 대리인 이름을 적었다는 얘기는 뭐야? 계약은 누가 했다? 을이 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야. 누구랑? 병이랑. 근데 누구 이름을 적은 것은? 갑 이름 적은 것은 뭐야? 계약은 했지만 거기서는 돈 달라 물건 달라는 얘기는 누구하고 누구의 문제다? 갑하고 병의 문제다. 그런 얘기야. 다시 계약서에 을 이름 자신의 이름을 적은 이유는 뭐야? 계약은 누가 했다? 대리인 내가 했다. 병이랑 그 얘기고 누구 이름을 적은 것은? 원래 둘이 만나서 돈 달라 물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효과는 어디로 간다? 행위는 을이 했지만 효과는 누가 받는다? 그게 뭐 따로 못 따로야. 그게 행위 따로 효과 따로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갑의 대리인 을. 아, 행위는 누가 했는데? 을이 했는데 효과는 누가 받는다? 근데 계약할 때 얘 이름 안 적으면 어떻게 돼? 효과가? 그게 115조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 계약에 문제가 있어. 그럼 누구를 기준 판단해야 돼? 을이지 누가 아니다? 갑이 아니다 그 얘기야. 이제 그걸 이제 풀어가는 거야. 몇 조를? 116조 2항을 한번 풀어가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대로 해서 우측에 판례 사례가 있다. 판례가 제목이 뭐예요? 대리인이 부동산을 무슨 매매? 이중으로 뭐 했다고요? 매수했단 말이야. 그것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안 지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 말 하려고 여태까지.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여기 당사자 문제예요? 에? 목적 문제예요? 의사표시 문제야? 목적이었지. 그럼 목적 들어가면 여기 또 두 가지 나누지. 적법성 무효였다, 타당성 무효였다. 아까 제가 얼핏 툭 던지고 나간 적이 있어. 이중 매매가 아까 무효였으면 이쪽이었어요, 이쪽이었어요. 너 생각이 잘 안 나. 그럼 뭐 찾아가봐. 어디 찾아가야 돼?
오셔서 가야 돼. 찾았어요, 벌써?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있어? 42페이지에 있죠. 40페이지 4번에 디귿 있잖아요. 제2매수인의 매도인의 배명에 뭐했다고요? 적극 가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무효지. 근데 어디 무효죠? 어디 무효가 아니고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제목이 뭐지? 그러면 이중 매매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딱 알고 나면요, 판례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잘 생각하면은 이게 다 풀려. 이렇게 그러면 이중 매매를 하려면요, 갑이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요? 계약이. 자, 이제 거꾸로 할게요. 자, 병이 누구한테 판다? 저한테 팔았다 할게요. 누구한테? 이름 바꾼 거야. 무슨 매매 지금? 무슨 매매? 매매했단 말이야. 그래서 정은 뭐도 주고 뭐도 주고 계약금도 주고 뭐도 주고 장금까지 다 줬어. 근데 뭘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응? 186조 뭘 하지 않고 있다. 등기 안 하고 있어. 그럼 법적으로 누가 소유자야? 응?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얘기야. 누가 돈을 더 준대. 누구한테 팔아? 그래서 을한테 판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매매예요? 그럼 똑같이 이 사람도 뭐하고 매매하고 오히려 똑같이 뭐 주면 계약금, 에? 중도금, 잔금 주더라도 아직 무슨 죄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을이 만약에 뭐하게 되면 뭐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야? 그래서 원칙은 뭐하다? 유효한 거야. 근데 이 을이 이 사람 배신행이 뭐였으면? 뭐였으면? 적극 가담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적극 가담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무효가 돼. 그러면 을하고 병만 보세요. 누구하고 누구? 그러면 을하고 이 병의 무효는 어떤 무효? 무슨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 그러면 병은 을한테 뭘 줬을 것이고 병은 이쪽한테 뭘 줬을 것이고 소유권은 이쪽에다 뭐 해줄 것이고 이전해 줬을 것이고 을은 병한테 뭐 줬을 것이에요? 이렇게 돈을 줬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준 게 무슨 급여야? 불법 원인급여고 이쪽도 불법 원인급여란 말이야. 그러면 서로 뭐 받을 수 없는 거야? 서로 한 번 주면 끝이야. 못 돌려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누구를 보호하려고 무효가 되는 거죠?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 사람 보호하려는 거야, 이 사람. 누구?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 2단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이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직접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예? 한 바퀴 돌아야 돼. 누굴 대위해서? 이렇게 대위해서. 누굴 대위해서? 병을 대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일로 가야 돼. 누구를 보호하게 해서? 그게 무슨 매매? 그러니까 나눠서 보는 거야. 이 두 사람끼리 무효일 때는 서로 뭐 할 수 없다? 반환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대신 정은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누굴 대위해서? 이 사람을 대위해서 말소해서 다시 가줄 수 있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 사람은 본전이지. 아니 어차피 매매해서 소유권 가져오니까 본전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두번 받았지. 얘한테 받은 거, 얘한테 받은 거 있지. 돈두번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소유권 이쪽으로 돈을 넘어갔지. 그럼 제일 불만인 사람이 누구야? 제일 불만이지. 그럼 이 사람은 본전 생각 나지. 그래서 누구한테? 병한테 뭐 주세요? 돈 주세요 했을 때 이쪽이 안 주네. 법원에 뭐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왜요? 무슨 급여니까?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어디 무효가 아니고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뭐다? 타당성 무효야. 자, 그런데 거기 43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원위치 할게요. 107페이지 가보세요. 자, 판례 있죠? 판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조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밖에 없다? 사례밖에 없어. 자, 대리인이 누구를 대리해서? 그럼 대리인이 을이 본인 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모함에 있어서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배맹이 뭐였다고요? 가담. 자, 이건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죠. 키워드가 뭐다? 적극 가담했다. 이제 그 다음 말 뭐라고 했습니까?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누구를 판단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죠. 이때 설사 본인 갑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뭐 했거나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끊고 그 매매 계약은 거기 뭐에 반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무효야? 에? 밑에다 한번 보충하면 되겠네. 무슨 무효다? 타당성 무효. 그럼 타당성 무효가 되면 화살표 그 다음 말 뭐가 나와야 돼? 응? 무슨 급여? 아, 그러면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다른 게 아니고 앞에 나왔던 얘기가 또 반복돼, 반복이 안 돼? 그럼 이제 여기 보는 거예요. 자, 똑같아, 아까 여기랑. 똑같아. 자, 다시 한번 스토리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누가 있었다?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 그러면. 그림 똑같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있다. 을이 가서 누구 토지를 산다? 응? 누구 토지? 병 토지를 사는데 이미 병하고 A가 뭐라고 했어요? 정이 뭐였어요, 지금? 이미 병정 첫 번째 매매가 있었단 말이야. 뭐 있었다고요? 그러면 정이 모두 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준 상태란 말이야. 근데 아직 뭘 하지 않고 있는 사이? 186조 뭘 하지 않고 있다? 등기하지 아니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네? 병이 소유자란 말이야. 그런데 을이 병한테 두 번째 매매를 하는데, 두 번째 매매를 하는데, 병의 배임행에 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적극 뭐 했다는 거예요? 가담하였단 얘기야. 근데 본인은 뭐만 제공한 거예요, 지금? 이쪽에다 돈 얼마를 줬냐면요. 10억을 얘한테 제공한 거야. 그러면 을이 돈 10억을 가지고 누구한테 준 거야? 병한테 주고 병으로부터 이 사람이 뭐 넘겨받은 거야? 효과 등기 넘겨받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뭐 했어요, 지금?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거야. 그러면 이중 매매는 뭐가 되는 거야? 요효, 무효? 무효지, 무효. 뭐가 된다? 근데 이때 무효일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는. 나는 아무것도 뭐야? 몰랐다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뭐하고? 악의 플러스 무슨 가담? 했다 그랬잖아, 지금.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하자 유무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뭐가 될 거고? 얘가 아니고 얘를 복심 판단하면 유효가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분명히 있을 예상이 돼야 안 돼. 되니까 116조에서 조문을 적어놨잖아. 116조 1항의 의사표시 효력이 A 또는 B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누가 아니고? 본인이 아니고 누구다? 대리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이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몰랐으니까 이 계약은 뭐하다? 어? 유효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쪽에서는 얘를 판단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조문을 뒀단 말이야. 누구 판단? 그러니까 이 계약은 뭐가 되는 거야? 비록 이자가 뭐라 할지라도 무효가 된단 말이야. 무효. 근데 이 무효가 무시무시한 무효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줬다가 뺏을 수 있느냐? 줬다가 뺏을 수 없으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정의 누굴 대비해서? 이게 뭐라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이건.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설 거야? 정은 직접 못 나서지. 누구를 대비해서? 병을 대해서 어떻게 가? 이 등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본전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해서 가지고 나갈 거란 말이야. 나갔죠? 없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럼 토지는 누구한테 가 있는 거야, 지금? 가져갔잖아. 그 다음에 이 사고 친 을은 어떻게 해야 돼? 사고 친 을은. 어디 숨어 있어야지. 튈 거 아니야. 예? 튄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하고 누구야? 그럼 아까 병원 이 사람 돈 받은 게 10억이었고 여기서 7억을 받았고 이 사람한테 받은 게 얼마야? 10억이 있단 말이야. 총 얼마 갖고 있어? 그럼 얘도 어디론가 지금 뭐야? 조용히 어디 산에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갑하고 누구끼 남아? 갑하고 병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갑은 수익권을 뭐 하지 못했으니? 딱 하지만 뭘 갖고 싶어? 내 돈이라 돌려달라는 얘기지. 근데 병이 꿈쩍을 안 해. 그럼 갑이 벼번에 뭐 얘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아까 이직매매는 무슨 무효니까? 103조 무효 아니야? 에? 103조 무효를 원인으로 준 경우는 746조에 무슨 급여야? 무슨 급여야? 이게 다른 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못 돌려받는단 말이야. 딱하지. 뭐였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뭐였는데? 선인데? 그럼 혼자 바보가 되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갑은 누구 잡아다가? 을 잡아다가 뭐 야단치는 건 그 사람 문제고. 그럼 여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야? 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왜?
27억은 정상이지? 20억은 뭐야? 이 사람이 예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적극 가담한 대리인을 잘못 선임한 누구? 갑. 무슨 급여니까? 불법 원, 못 돌려 받는 그 반사적으로 이 사람이 이득 취하는 거야. 거기까지 지금 생각이 가 있어야지만이 그 판례가 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판례는 네? 자 먼저 써보세요. 여기다가 메뉴에다가 116조 화살표 자 대리인 가로 열고 적극 가담 가로 닫고 화살표 103조 그죠? 103조 가면 자연스럽게 몇 조는 따라다니는 거야. 746조. 그럼 잘 보면 여러분들 처음 조문이 처음 접했을 때만 어색하지 계속 같은 말이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틀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맨날. 근데 뭐를 안 잡아놓으니? 틀을 안 잡아놓으니까 이게 맨날 도대체 이거 마치 여러분들이 뭐 나와서 오늘 집에서 나왔지? 그럼 집에 저녁 때 어디 들어가야 돼? 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집을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디요? 오늘은 길거리 자고 오늘은 저쪽에 자고 이게 완전히 나온 집을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되잖아. 복귀를 못하고 맨날 방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했던 건 세 군데란 말이야. 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럼 이중 매매는 아까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 어? 여기 뭐야라고? 무슨 뭐야? 그럼 타당성 무일 때는 뭐야? 불법 원인 급여죠. 그러니까 딱 한 거예요 여기서.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대리인이 가서 적극 가담했잖아. 그러면 행위는 누가 했으니? 대리인이 했으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 대리인 기준 판단해서 써먹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무슨 무효가 되는 거예요? 타당성 무효다. 거기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적극 가담이 나중에 판례가 세 군데가 있어. 총칙에서 이중매매가 있고 물권법 가면은 취득시효가 있어. 무슨 시효? 그 다음에 저기 특별법 가면은 명의신탁이 있어. 아까도 제가 명의신탁 툭 던졌었지. 그죠? 아까 명의신탁은 여러분들 적법성, 타당성, 적법성이었죠? 보여드릴게. 자, 신탁자 갑이 무슨 갑이요? 갑이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뭐 했어요 지금? 명의신 이름 좀 빌리자.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한 것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효란 말이야. 이 무효가 어떤 무효? 아까 어떤 무효? 적부성 무효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소유권을 뭐한 거야 이렇게? 이전에 줬잖아. 그죠? 그럼 이건 무슨 급여가 아니야? 이건 무슨 무효니까? 적법성 무효니까 이건 뭐가 아니다?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갑하고 을사에서 갑이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 제기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현재 등기는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 이게 넘어가 있단 말이야. 아 그런데 이 을이 뭐야? 감히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한테 판단 말이야. 병한테 뭐 했다고요? 팔았는데 이때 이 병은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아기만 가지고도 유역이 취득을 해요. 뭐 가지고도? 근데 병이 뭐 했으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때는 무효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그럼 이때 적극 가담 무효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건 타당성보다 무효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엮었어. 무슨 무효하고 무슨 무효를. 아니, 처음이 이해하기 힘든 거지. 딱 한 번만 머릿속에 입력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명의신탁 약적인 무효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 할 때는 무슨 무효지만, 그러니까 소 재견 반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배신 때려가지고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팔아먹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악의일 때도 유효야. 근데 여기 딱 무슨 말이 나오면 그때 무효가 돼. 그럼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야? 타당성 무효란 말이야. 그럼 보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럼 서서 또 이제 갑이 뭐 하는 거야 이제? 대위 말소 청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중 적극 뭡니까? 명의신탁에도 지금 두 가지 섞여 있는 거야. 지금 뭐하고 뭐? 갑하고 을할 때는 적법성 무효.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는데 병이 뭐였으면 이 적극 가담 나오면 무슨 무효? 타당성 무효. 그러니까 위험은 안 된단 말이야. 맨날 명의신탁은 적법성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왜 그런지 갑을병 가지고 노는 거야. 뭐 가지고? 갑을병. 잊으세요. 다 까먹어. 잊으세요. 지금 무슨 매매 가지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러면 107페이지 이 얘기 할 수 있겠지?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좀 되면 나중에 또 이제 그 116조에 사기 강박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제가 또 때가 되면 사기 강박 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꺼번에 모든 걸 채워가는 게 아니고 뭐야? 지금 등성등성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퐁당퐁당 건너가고 있지. 그렇지만 중요한 데를 건너가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114조, 115조, 116조 차이는 뭐예요? 아니, 같은 거 뭐?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 얘기야. 그럼 기억나요? 갑의 대리인 을. 그러면 을 쓴 이유는 뭐야? 계약은 을이 했다. 갑 이름 적은 것은 효과는 걔한테 간다. 그죠? 그러면 갑 이름 안 적으면 효과가 어디로 가? 지가 받아야 되겠지. 다음에 행위에 문제가 있어. 그럼 누구 기준? 을 기준이지. 그러니까 아까 을이 적극 가담했고 갑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럼 누구 기준 판단? 대리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무효가 그냥 보통 무효가 아니지.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타당성 무효일 때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끌려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음 그 밑에 이제 117조가 나온다. 몇 조요? 그러면 6페이지하고 몇 페이지가? 거기 107페이지가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이거 얘기했잖아 이거. 응? 그리고 117조 제목이 뭐야? 똑바로 읽어봐요.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지. 뭐 얘기 아니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법전에서는 행위 능력만 취급한단 말이야. 왜? 기준 잡아서 있다 없다를 논의할 수 있잖아. 그럼 아까 행위 능력 나오면 뭐가 기억나? 몇 세? 그럼 미성년자는
정신줄이 있을 수도 있고 성년자도 정신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성년 성년은 뭐에 관한 얘기야? 행위 능력 이야기야. 정신줄은 의사 능력. 그럼 거기 법전에 뭐라고 돼 있어? 대리인의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 그런데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란 말이야. 대리인은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행위 능력 없는 자 세 사람 얘기하세요. 응? 확실해요? 미는 뭐의 약자? 피는 뭐의 약자? 뭐? 뭐라고요? 피. 한정 후견이 세 번째 피. 피. 성년 후견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책을 찾아서 보란 얘기야. 찾아가면서 이 피가 뭐더라, 피가 뭐더라 그렇게 생각하고서 가서 찾아보니 그 글자가 반갑더라, 안 반갑더라. 반갑죠. 그 자꾸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자꾸 책을 거기서 그냥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가란 말이야. 그러면 행위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왜요? 아니 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 뭐 제가 뭐라고 그랬어.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아니한 듯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미성년자 대리인 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의심 갖지 마시고 왜 개가 되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란 얘기야. 자꾸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거기다 대입하면 하나도 안 맞아. 조문을 근거로. 다음 한정 피 한정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뭘 근거로?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다. 이유는 이건 이런 얘기예요. 본인 갑이 능력 떨어지는 사람을 뭐로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계약을 시켰지. 그렇고 그 계약이 지한테 불리하니까 자기가 선임한 자의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문제 삼은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 행위 무능력자가 계약할 때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계약은 누가 했어? 행위 능력 없는 자가 했지. 그럼 본인 이름 적었어 안 적었어? 그럼 효과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야? 갑.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는 아무런 불리기 없어. 왜? 효과는 다 누가 뒤집어 쓰는 거니까.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행위 무능력자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니까 갑이 미성년자 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대리인 선임해서 계약을 시켰지. 그렇고 그 무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하는 거야. 제한능력자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117조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야.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요? 상대방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아니 대리권 자기 의사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 미피피 대리인 가능 단 정신줄 있을 것. 해봅시다. 시작. 미피피 대리인 가능 단 정신줄 있을 것. 그럼 정신줄이 뭐죠? 그럼 이제 거기서 밑에 가로 1번에 1번 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이라는 효과는 본인 갑에게 귀속하죠. 대리인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리 행위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대리인은 모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거기다 써보세요.
갑의 대리인을. 자, 을 옆에다가 가로 열고 미성년자. 그럼 누가 계약했어요? 계약했죠? 그러면 본인 이름 적겼지?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계약은 누가 했지만, 미성년자가 했지만, 그 효과는 누가 받으니? 갑한테 받으니까 미피피도 대리인 될수 있는 거야. 됐죠? 그 1번을 밑에 3번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을 몇 번으로? 동그라미 3번으로 연결하세요.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 능력 위에다가 정신줄. 뭐는 있을 것? 그러니까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 대리인은 한 행위는 뭐다? 무효입니다. 그 물을게요. 행위 능력 없는 자의 대리 행위는 유효합니다. 뭐라고요? 행위 능력 없는 자 대리 행위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 뭐가 없으면 연결하란 말이야.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수 있죠. 단단단단 뭐는 있을 것? 정신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거는 해석한 거란 말이야. 민법전에서 취급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야. 됐죠? 그럼 이제 117조가 뭐하고 뭐를 다 커버해버린 거야. 원래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잖아. 뭐가 없으면. 근데 대리인이 무슨 자라 할지라도, 행위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 효과는 어디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17조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도 뭐가 될수 있으나, 대리인 될수 있으나, 단 정신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114조부터 몇 조까지? 117조까지가 거기 제3절 대리 행위 있죠. 거기서 키워드야. 그러면 107페이지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거야? 대리지만 저기 지금 뭐예요?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과 저기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 그래서 107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별표해 두시란 말이야. 몇 페이지야? 대신 요거 하려면 앞에 저게 기본이 돼 있어야지 설명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지. 안 하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 페이지 기억하세요? 당사자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 적법성, 타당성. 의사 표시는 단독 호의 표시, 무슨 표시? 통정의 표시. 완전히 한 것은 아니고요.